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온 교회의 머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여러분 갖고 계신 그 교재 32페이지 갖고 계시죠, 여러분? 네. 어, 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라는 주제로 어,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아 어, 오늘의 그 주제 그 핵심 내용 교회이죠, 교회.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어, 교회를 어떤 곳이라 생각하는지 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죠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예배당과 교육관 그리고 주차장을 갖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물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이 있어야 교회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 가진 의미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예배당을 소유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중요한 사역을 펼칠 수 있죠. 하지만 교회는 물리적인 그 건물만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사교단체라고도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소통하는 것이 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 교회의 그 커뮤니티적인 요소가 교회가 가진 그 중요한 기능 중, 기능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 교회는 단순한 사교단체나 사교클럽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가 구호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가난하고 불우한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제하고 긍유를 베푸는 단체라고 생각하죠. 물론, 교회의 중요한 기능, 기능 중 하나가 구제라는 것을 유명하지만, 교회의 본질이 구제의 단체인 것은 아니죠. 네. 교회는 구제단체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스들도 구호활동 잘해요, 여러분. 네. 제가 스라고 했는데,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셨죠? 때마다 동사무소 통해서 쌀 보내주고, 김치 보내주고, 스티커 붙어있습니다, 거기. 권리사, 스, 일동. 붙여있어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들보다 더, 때로는 열심히 하기도 해요. 우리 스들이.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가 또 지역사회 활동을 또 얼마나 합니까? 예전에 이제 운전하고 이게 어느 지역 지나가다가 어떤 건물에 이제 큰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거기. 거기 뭐가 붙어 있었냐면, 영국 여왕상, 여왕표창상상. 하나님의 교회. 딱 붙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가 또 얼마나 또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네. 여러분들 문선명 아시죠? 우리 마이클 문. 네. 마이클 문은 문선명이라는 이름을 안 써. 마이클 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전 세계적인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정말 유명 인사예요, 우리 마이클 문께서. 네. 이처럼 이단이나 타 종교들도 구호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그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아, 함께 읽으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시느니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네. 성경은 머리와 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임 목사님께서도 전에 주일 예배 때 설교하실 때그 에베소서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에베소서를 말씀하실 때 높은 교회론이다. 네. 하이 에클레올리지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교회론의 정수가 이 에베소서 안에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정의하시는지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전에 이미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네. 나 혼자가 아닌 그들,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우리들. 단수가 아닌 거죠. 복수의 집합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축복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다시 당신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통해 통치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1번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의 계획. 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네, 에베소서 1장 10절 그세 번역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분을 가로해서 멈추시네요, 다들. 네.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라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나고, 범죄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것에 대한 모든 준비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형상 우리들을 만들려고 할 때, 천사들이 반대한 것이죠 천사들은 정확하잖아요 AI처럼 마치 이 시대의 컴퓨터처럼 네. 인간들이 바, 분명 당신을 반역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만들면 분명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그럼에도 내가 감당하겠다 왜?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나의 자녀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해할 수 없죠.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 영원한 집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파워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 신만이 할수 있는 사랑.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에로스 들어보시죠. 에로스 네, 이상한 생각도 하지 마시고, 네, 에로스를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 바로 그 에로스 사랑입니다. 네, 서로 등에 빨대 꽂고 하는 조건적인 사랑. 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옆에 보세요. 옆에 우리 혹시 배우자 분들 있다면 옆에. 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와 막 네, 이렇게 보일 때가 많은지 아니면. 왼수로 보일 때가 많으지. 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 후 하나님은 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기도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도바울이 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한번 펴, 펴보시겠어요? 성경 갖고 계시다면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8절에 <laughs>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에베소서의 서론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1절, 2절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3절부터 사도 바울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시작해서 쉼 없이 한 다음에 14절까지 문장이 붙어서 나와요. 한번도 끊기지 않고 거기 내용들 제가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4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사도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창세전에 미리 예정되고 택하여진 아들들이다. 11절 보십시오, 모든 것은 그의 결정과 계획하신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당신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리고 13절, 14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12절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과 14절에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빙의 관점인데, 빙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 존재 자체가 기쁨인 것처럼, 이 12절 말씀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이제 빙의 존재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이제 그 자녀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doing 하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젖목이 막, 만약 귀엽고 예쁜 품 안에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그 유업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 영광을 나타낸 자로 성도의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성함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는데,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분 안에 있어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성장하나요? 아니면 함께 성장하나요? 네, 함께, 한 몸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2번 보겠습니다. 한몸으로 영합됨 그래서 우리가 한몸으로 영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 시입니다 그...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교재에 있는 걸로 같이 읽자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교재에 있는 걸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이번 한몸으로 영합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한 몸으로 연합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이죠.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정말 부정하고 원수와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세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유대인인 베드로 관점에서 먹어서도 안 되는 부정하고 더러운 동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이 더러운 것을 제가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다.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음식을 너는 왜 더럽다고 하니? 이 환상이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류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넬류와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니까 성령이 부어지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죠 코셔를 지킨다고 막 삼겹살도 안 먹어. 네.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그 맛있는 삼겹살도 못 먹고 막막 막 네. 저주죠, 저주 막. 제가 얼마 전에 건강 검진 받았는데 의사가 저한테 딱첫 번째 하는 질문이 아, 술을 많이 드시나요? 아, 아니요. 아 그럼 고기를 많이 먹군요. 네. 고기를 이제 먹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선을 먹어야 되는, 이제. 그 의사의 말이 갑자기 저한테 그 배돌의 그릇, 그 그릇과 같은 환상처럼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막 이제. 이제. 그 그릇 안에 제가 먹을 거는 연어, 생선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저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그 충격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 준비하고 막이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어려운 마음 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전에 그 이스라엘에 아시는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이죠.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선교사님. 그분 말씀 들어보면 이제 그분도 한국인이니까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예루살렘 성이 열두 성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근데 그 열두 성문 중에 나마스커스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시장이 있어요. 거기. 거기 막 이제 되게 세카맞고막 이제 좀 음침 음침하고 있어요. 가면 거기 안에 슥 들어가면. <laughs> 근데 무슬림들도 사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 이제 들어가면 돼지고기를 몰래 파는 데가 있어요. 선교사님 그 돼지고기를 사다가 차에 실고 저기 부엘셰바 광야까지 가는 겁니다. 막 달려서. 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가스 보에다가 삼겹살 막 치익 면서 먹고 막, 먹으면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되새기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쪼갠 불사이 고개 사이로 이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잖아요? 자기는 이제 삼, 삼겹살 구워 먹고 막 이제, 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은 거 기막히게 안 돼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었지, 너. 막.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성리사님이놀래갖고 이제, 유대인과의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이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돼지고기 먹고 나서 이제 완전 소화, 소화되고 나서, 예. 네. 뒤로 다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네. 다시 유대인들 만나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고, 또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취급한 거죠. 그러니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 그 당시 교회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아니 우리 같은 이 언어권이 우리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연합이 안 되잖아요. 맨날 싸우고 치고 받고 네가 틀리네 내가 맞네 싸우고 그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또한 몸이 안 되고 한 마음이 안 되고 연합이라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옛날에 대학교나 교회 수련회 가면 MC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 된 우리 오늘 우리 하나 되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될까요? 존 네, 사님,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그냥 조용히 왔다가 그냥 가려고요. 저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요.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혹은 유튜브 성도님들 계십니다. 네. 가난한 성도님들, 저위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막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막 와서 몰래 숨어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생,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네, 자유의 나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킹갓민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 네,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로 한 몸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종교생활 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그냥 하나의 의식인 것처럼 예배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목사님 축도로 끝나는 예배의식을 마치면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책임지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가정에서 가장에게 왜 가정의 주도권이 부어집니까? 그가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부족하지만 그 책임지는 자리를 지킬 때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나 몰라 나저 이권사 박권사 꼴 보기 싫어서 예배만 들을 티어. 신앙을 마치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 회중 예배를 1부, 2부, 3부 나누는 것은 공간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먹고 사는 그 직장의 문제들을 배려하려고 그 시간에 어떻게라도 너희가 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뜻에서 그렇게 만든 거지 어, 지금 편한 대로 막 골라 먹는 그 아이스크림처럼 네.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 하라고 예배를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왜 저래? 막,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불평하고, 투정 부리면서. 그러면 교회를 댕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세요. 네. 교회로 한몸을 이루십시오. 아멘. 네. 따라합시다. 따라 교회로 한몸을 이루자.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교회로 한몸을 이루자. 네. 그 다음 그 에베소서 4장 거기 하나 됨 표현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빈칸을 채워 보세요. 나와 있죠? 네. 뭘까요, 이 빈칸에? 문제가 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도한 분이시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몸된 교회가 될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 안에서도 아니고, 이방인 안에서도 아니고,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부. 나는 잘 났다. 너는 못 났다. 네, 이 말뿐이에요. 전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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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들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일까요? 남을 깎아내리고 짓밟고 자기들이 옳고 선하다는 자, 자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뭐예요? 네, 머리이십니다. 세 번째, 그 교회의 머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성경구절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거기 나와, 나있죠 골롯에서 2장 10절, 세번역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채우실 수 있겠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부터 각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 교회 당시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는 누구였죠? 이 교회 당시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누구였습니까? 네, 오신 예수님한테도 안 하시면. 예. 네. 가이사 황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가이사 황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때는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길거리에서 서로 지나가다 마주쳤어. 그럼 그들이 하나의 인사가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어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마치 막 독일, 우리 히틀러 당시 때 독일 군들처럼 하이 히틀러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을 마주치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인사하고. 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실이 황제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다는 것,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곳, 이 지구 반대편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국가 이 국가들의 그 아이디 카드 주민증 뒤에는 종교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로 되어 있다. 특히 여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무슬림 남자들이 납치해서 강간해도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인도네시아, 터키, 이집트 물론 일부 국가들 안에서 이제 그 종교 입력란을 삭제한대요. 네, 그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증 카드 안에 내장된 칩이 있죠. 네. 그걸 조회하면 종교 기록이 여전히 뜨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놈이 기독교인이구나. 경찰들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1년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여러분 아시씨이 스탄스탄 국가들, 막, 뭐, 카작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여러 스탄들, 그리고 독립국가들, 지금의 우크라이나나 다른 국가들이 독립하고 나서 세계교회들이 엄청나게 그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성교단체도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성교단체를 함께 2000년도죠. 네, 카스탄의그 수도 알마티에서 일주일 동안 중앙아시아의 그 지하 성도인들하고 같이 어, 집회하는 일 그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현지 기독교인들이 그 중앙아시아의 각지에 흩어진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3만 명이 모였어요. 당시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부에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서울, 대전, 대구, 포항, 내 지역하고 이제 미국의 아이들 한 140명 정도를 이제 팀을 이뤄서 갔,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하교에 회 그렇게 3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와,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그이후에그 그 집회를 열었던 카작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카작산의 보구마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네, 카작산 대통령이 우리를 치면 그 KBS 같은 그 공용방송에 나와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들고, 젊은이들이여 성경을 읽어라. 네, 카작산이 한때 보구마의율이 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푸틴이 이거 그냥 지켜보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kgb 아시죠? kgb가 여전히 오늘날도 있습니다. 하바로스크 우리, 우리나라 우리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하바로스크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예. kgb 극동지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kgb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kgb를 푸틴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우즈벡에 있는 미국 선교사를 암살합니다미 정보기관 첩자다란 누명을 씌워서 그리고 그 이후에 중앙아시아 국가들 안에 친러, 친푸틴 정권이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카자흐스탄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던 종교법이 통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현지에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슬람 국가들, 공산권 국가들 다 자기들의 머리를 다시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터키도 한때 민주화 바람이 불다가 에르도안 대통령 있죠? 지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무슬림이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젊은 여자들이 다시 희잡쓰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꾸라 읽기 시작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토라나 꾸라 읽게 시킵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좀 성경을 읽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엄, 엄, 좀 엄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인, 읽게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네.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 네.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란에 있는 대통령, 정치인이 아니고 성직자예요, 여러분. 이그 이란 대통령 이름 이 뭐냐면 에브라임 라이시입니다. 머리에 이 동그란 막 버섯같이 동그란 그 모자 쓰고 나오거든요. 성직자라는 뜻입니다. 이슬람 성직자가 지금 대통령으로 있어요, 이란도.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 교회가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세계 교회 지도자들 모임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맨날 선교사 100만 명보낸대데 네. 모일 때마다 호언장담해. 지금 보세요. 시진핑이 오고 나서 기독교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중국의 그 시골 총구석까지 CCTV, 그 안면 인식되는 CCTV가 다 달려있어요, 중국에. 그래갖고 그 CCTV를 뭐예요? 뭐 기독교인들 감시하는 거예요. 소리소문 없이 잡아가요. 기독교가 지금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냐, 중국 정부에서 비밀 경찰을 해외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독교인들이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것까지 다 색출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세계 성교계에서 중국교회 성도 수가 2030년이면 3억 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중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는 인생들도 자기들의 머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오면 믿음 붙드는 것 같기도 하고, 나 다시 집에 가면 다시 세상 경력 붙들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애들도 집에서 엄마, 아빠 보면 헷갈리고, 진짜 하나님 계시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네. 그럼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보시죠. 네. 네, 거기 교재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네. 그 교재 갖고 있죠? 네, 그냥 개혁계정을 읽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교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기 위해 꼬리가 되셨습니다. 네, 꼬리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어서 밟히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기도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네. 그럼 꼬리도 좋죠 여러분 네. 예수님은 꼬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네. 무한맛이 나의 머리다. 이슬람들은 얘기합니다. 네. 석가가 나의 머리다. 네. 스들은 외치죠. 네. 아니다. 이 지도자가 나의 머리다. 네. 저마다 죄인, 죄인들이 인생 가운데 헛된 머리들을 다 내세울 때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구속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이시죠? 교회이시죠? 그럼 우리의 머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예,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머리를 결정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